경기도 판교의 한 IT 기업 점심시간. 주방장이 즉석에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합니다.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에 식사비는 2,000원입니다. 직원 절반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매일 메뉴를 고민하는 게 번거롭다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문을 여는 무료 미용실에선 이발 서비스를 받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예약을 하고 돈도 들여서 이제 이것저것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고. 우수사원으로 뽑히면 한 달간 고급 수입차를 몰게 해주는 포상제도도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데 반응이 좋습니다. 회사에 대한 어떤 긍정 인식과 신뢰를 강화해서 조금 더 이제 일에 대한 좀 몰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통신사는 강원도 강릉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팀원들의 경우 휴양지에서 일정 기간 원격 근무를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객실로 퇴근하며 일과 휴식을 병행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달 신청자는 이미 50명을 넘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복리후생을 디자인한다면 필요 대비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IT 업계에선 인재를 확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